요거 받아보시겠어요? 무엇인가요? 오늘부터 현금을 이렇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꺼내기 전에 오늘부터 이제 두 분께 미션을 드릴 거예요. 이건 뭐냐면 오늘 촬영할 내용이에요. 근데 두 분이 여태까지 한 번도 안 해본 경험을 이걸 통해서 하는 거야. 근데 지금 코로나잖아요. 우리가 쇼핑하는 것도 이제 좀 무섭다고. 그래서 네, 한번 열어보세요. 오늘의 미션은? 오늘의 미션은? 오! 온라인 쇼핑하기네. 아니 못하는데? 온라인 해보질 않았어 나는. 해봤어? 아니 우리 남편 더 안 해봤지. 우리도 한번 훈련을 해보자. 두 분도 한 번도 온라인 쇼핑으로 뭐 요새 새벽에 온대는데 바로 그러니까 그걸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가장 많이 그 주문을 하는 곳이 마켓컬리하고 또 이마트도 있고요. 또 콤도 있어요. 뭐 다 하면 좋겠지만 한 군데만 정하세요. 어디가 제일 빨리 갔다죠? 아 똑같아요. 아 똑같아? 새벽이에요. 이마트도 새벽에 갔다죠. 네, 이마트도 새벽이고 쿠팡도 새벽에 오고 마켓컬리도 새벽에 옵니다. 마켓컬리도 다 팔아? 그럼 모든 거를? 아 근데 마켓컬리는 식자재 식자재만 팔고 쿠팡이나 이마트는 이제 생활용품들 생활용품들을 파니까 생활용품, 스포츠 용품 뭐 이런 거 다. 그러면 쿠팡? 쿠팡 가자 그러면. 또 뭐 다른 거 살 수도 있으니까. 플레이스토어 가서. 플레이스토어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 드라마가 생각이 나네요. 자 그럼 일단 플레이스토어부터 갑니다. 지금? 네? 왜 이러나? 플레이스토어 가자면 제목 쓰는데 쿠팡을 딱 치면 검색에 검색에 쿠팡을 딱 치면 여기에 상단 위쪽에 설치가 나오죠. 그러면 설치를 딱 눌러보니까 설치됨 해가지고 열기 그러면 열기를 딱 눌렀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게 나오네. 쿠팡 앱 이용을 위한 권한 안내 확인 접근 권한. 미션이 너무 쉬웠나? 아닌데. 아니 이거 찾는 것까진 쉬워. 근데 그럼. 우리가 구매를 안 해본 거지. 지금보다 구매를 해야 돼. 더 저렴하게 구매하는 법 이것도 알림 받기. 이거는 이제 알림이 오면 내가 받겠다 이거. 스페셜 쿠폰이야. 오케이. 네. 오케이. 그러면. 여기다 회원 가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해야지. 회원 가입보다도 회원 가입이 안 되면은 그러니까 주문이 안 되죠. 그러면 회원 가입도 있고 마이 쿠팡 여기 마이 쿠팡으로 들어가야 되는가 보다. 할인 지금 그 로그인 로그인은 이제 내가 해보면은 이제 뭐 등록해라 이게 나오겠지. 그지 로그인 딱 하면 여기 있잖아 이메일. 야 이메일 하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메일도 해야 돼? 아니에요. 이게 이게 지금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왜냐면 이거는 이미 내가 가입이 된 상태에서 이렇게 누르는 거고 아니야. 여기 이제 회원 가입이거든. 회원 가입을 누르셔야 돼요. 거기 눌러 보세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동의하고 가입하기. 짠. 가입했어요? 가입했네. 가입됐어. 왜냐면 쇼핑 계속하기 딱 이렇게 뜨잖아. 그러면 만약에 딱 누른다. 오케이. 성국현 딱 뜨네. 구매 후기 찌만 상품. 제로입니다요. 다 제. 왜 지금 했으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뭘 해볼까? 이제 구매를 이제. 구매. 지금 무료 체험 신청하기 있다. 아, 그건 무료 체험이지. 그건 무슨 무료를 해볼 수 있다고 지금 네. 가입 기념으로 5% 캐시 적립할 수 있대요. 이게 100% 무료 배송이고. 30일 무료 체험하기. 30일 동안 무료로 이제 오는 거야. 네, 계속 오는 한 개를 시켜도 무료로 오케이. 오고. 결제 정보를 등록하고 무료 체험을 시작하세요. 무약정 미역국 언제든 결제 정보 등록하기.
이제 여기는 계좌 이체 신용카드. 네. 오케이. 카드. 쿠팡에서 사진을 촬영하고 동영상을 녹화하도록 허용하시겠습니까? 허용. 허용. 안 한다고 그래야지. 아니요, 해야죠. 해야 돼? 네. 그럼 그러면 카드를 놓고서 딱 찍으면. 아, 카드로. 사진을? 네. 그치, 이제 카드를 여기다 놓으세요. 카드를 여기다 놓고 찍어야 돼? 네. 딱 갖다 대면 자동으로 숫자서부터 다 나와요. 어머나. 됐어요. 야. 자동으로 지가 딱 가네. 이야. 무섭다 이거. 안전한 거래를 위한 최초 1회 본인 확인을 진행합니다. 축하합니다. 와우, 무료 체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쇼핑 계속하기. 쇼핑 계속하기. 그럼 뭐로 할까? 없어. 그러면 이 앞으로 가야지. 화살표로. 화살표로. 그렇지. 여기서부터 이제 보는 거야. 시장을 보는 거야, 이제부터. 뭘 살까 이러고. 파스텔 여기. 유기농 우유. 여기 파스텔 유기농. 우리가 원하지 않았는데 바깥 세상이 점점 삭막해져 가고 있습니다. 언젠가 온다 온다 하던 온라인 시대가 너무 빨리 우리에게 들이닥친 것이죠. 그동안 온라인 모바일 못해도 살아가는 데 별 어려움이 없었잖아요. 이젠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도 너무 빨리 너무 겁나게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배추고추 싼 사자고 귀한 목숨 내걸고 나갈 수 없는 시대가 됐단 말입니다. 모바일 쇼핑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 겁먹지 마세요. 30분만 배우면 평생 편하게 살 수 있는데 무조건 못한다고 포기하는 거, 이건 너무 비겁한 변명입니다. 우리가 애들 키울 때 공부 못한다고, 공부 안 한다고 그리 구박해놓고 이렇게 간단한 걸 못한다고 하면 자식들한테 좀 무시당하는 느낌 없을까요? 아리스 카페도 내가 직접 가입하고 CD도 내가 직접 주문하고 그럴 수 있는데 문제는 시도를 안 해본다는 거죠. 이 스마트폰을 갖고 처음 해보는 거거든요. 처음 해보는데 지금까지는 우리 아들 이름을 불러서 야 그거 좀 시켜라 시켜라 했는데 이제서부터는 내가 임의대로 쇼핑을 할 수 있으니까 우선 좋고 내가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에 대한 어떤 자부심. 그러다가 보니까 굉장히 아무튼 젊은이답게 젊어진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사용하는 거를 적극적으로 권장해드리고 싶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천해드립니다.